웬만한 건축가들은 좀 상상을 안 하는 그런 거죠. 이 도시는 극단적으로 500m 높이의 유리벽을 만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냐면은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왓슨 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셨어요. 네옴 더 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셔서 그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두바이가 또 엄청나게 사막기후에다가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그거의 원조는 라스베가스죠. 라스베가스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지대에다가 거기에 후보댐이 만들어지니까 후보댐을 통해서 물 공급이 됐고 그리고 후보댐에서 전기도 공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된 겁니다. 그게 사람이 갔던 이유는 도박이 자유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것들이 다 가능했던 곳이었어요. 사막에다가 그런 인공의 환경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니까 그 두바이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서 사막에다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성공을 했더니 이제 아부다비라고 옆에 있는 또 도시가 있어요. 그 아부다비가 흉내를 내서 야 우리는 그냥 도시 안 만들고 탄소 제로 시티라는 걸 만들게. 그래서 노반 포스터라는 건축가를 고용을 해서 멋있는 계획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탄소 제로라서 여기는 에너지를 하나도 딴 데서 안 갖고 오고 내부에서 다 자급자족을 할 거야. 계획안을 보면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전기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맨 먼저 건물 지을 때 지붕을 먼저 만들고 거기서 태양광 발전을 한 다음에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밑에서부터 건물을 지어 올라간다. 그래서 만들 때부터 운영할 때 아무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 엄청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한 2019년도쯤인가에 그 사이트를 방문을 해봤는데 거의 폐허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걸림돌이 뭐였냐.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봤는데 거기 사막에 모래폭풍이 많고 먼지가 많아서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 패널을 다 덮어가지고 태양광 발전이 생각보다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도시를 구상을 할 때 도시는 유기체거든요. 유기체적인 도시가 예측 불가능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마스타르 프로젝트도 결국에는 실제로는 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보다 못 사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두바이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는 신도시 만들어도 훨씬 잘 만들 수 있어. 돈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이 네옴 시티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홍해가 올라가다가 쫙 갈라지거든요. Y자로. 근데 그 중에 오른쪽에 있는 땅인데 여기 있는 네옴 시티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더 라인이라는 프로젝트는 아주 좁고 긴 선형의 그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설계한 설계사무소는 몰포시스라는 설계사무소입니다. 이분의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은 한 170km 정도 되는 그거에 도시를 만드는데 하나하나의 마을들은 다 걸어다니면서 다닐 수 있을 만한 규모의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이 점으로 계속 찍혀서 마치 그 헨젤과 그레텔의 빵부서기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밑에 초고속 열차로 쫙 연결을 하겠다. 이게 이 몰포시스의 초기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최종 디자인 디벨롭 된 다음에 딱 나왔는데 원래 안 하고 좀 많이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이 The Line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거울로 된 만리장성 같은 도시를 만든 거예요. 200m 폭에 높이 500m 그게 쉽게 말해서 롯데타워 같은 높이의 건물이 한쪽으로 쫙 줄을 서서 170km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한 건축가들은 좀 상상을 안 하는 그런 거죠. 왜냐면 너무나 몰드한 아이디어여서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면 그 빈살만이라는 왕자가 직접 냈다고 들었어요. 설계사무소의 측의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야 우리는 이거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 왕자님께서 이거를 워낙 강렬한 비전을 갖고 있어서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 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빈살만이라는 왕자분이 되게 사이버펑크적인 것들 뭐 블레이드 러너라든지 이런 미래 도시에 대한 그런 것들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도시가 그 블랙팬서에 나오는 와칸다래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도시를 만들고 싶어 했다. 일단 말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건축적으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고밀화된 도시를 만들겠다. 그거는 되게 괜찮은 생각이에요. 한 시대를 장악했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대표적인 도시를 만든 나라들이고 그 나라를 들여다보면 당대에 가장 밀도가 높은 도시를 만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뭐 로마, 파리, 런던, 뉴욕 이런 데들이 당대에 가장 밀도가 높은 도시였습니다. 더 라인의 컨셉을 보시면 주변에 맨하탄이 쫙 나오고 거기에는 빌딩들이 빡 모여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
라인이라는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컨셉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시의 밀도를 높여가지고 자연을 덜 해치면서 하겠다. 컨셉은 맞다고 봐요. 어느 정도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바닥으로 깔려 있을 때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빌딩과 빌딩 사이를 이동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쫙 압축을 시키면은 수평 이동은 거의 없어지고 수직 이동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수평 이동이 그 안에 생기긴 하겠죠. 근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수직 이동을 하는 게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컬로 서 있는 공간에서 에너지를 쓰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에너지 소비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라인의 컨셉은 밀도를 높이면은 수평이든 수직 이동이든 그 거리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이 도시는 극단적으로 500m 높이의 유리벽을 만든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거의 거울 같은 미러로 했죠. 왜냐하면 유리벽으로 했을 때 제일 지탄을 받는 게 뭐냐면은 너무 뜨거운 온실 효과 때문에 에어컨 소비가 너무 늘어난다는 거예요. 두바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반사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럼 햇빛을 상당 부분 뭐 80% 반사시키고 1분만 들어오게 하면은 실내 조도는 확보하면서도 그 온실 효과는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러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왜 내륙으로 직선을 만들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왜냐면은 그렇게 에너지를 걱정하라고 한다면은 저라면은 500m 높이의 벽이라고 한다면은 엄청나게 풍압을 받을 겁니다. 만약에 지상에서 초속 1m의 속도로 바람이 갈 때라도 한 500m 높이 되면 초속 한 10m 이상으로 다닐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 같으면 풍력 발전을 이용해서 그거를 더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500m 높이라고 한다면은 위에는 햇빛이 들어가서 뜨거우니까 상승 기류가 생길 거고 만약에 상승 기류가 생기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밑에서는 엄청나게 낮은 기압으로 바람이 빨려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이슬람의 전통 건축물에 가면은 높은 굴뚝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 위쪽으로 굴뚝에 바람이 빠르게 지나가면은 거기가 기압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느냐? 그늘진 골목길에 있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종의 천연 에어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그 타이페이의 무슨 시티 거를 디자인하는 공모전에 냈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은 시티 타워의 기념을 굴뚝 모양으로 만들어요. 높이가 제일 높으니까. 그러면 위하고 밑에가 기압이 낮으니까 그런 굴뚝 효과가 생길 거고 풍력 발전기를 쓰기도 하고 무엇보다 빨아들어오는 공기들을 뭐 지하철 같은 데 있는 더러운 공기들을 빨아들여서 지상으로 보내고 도시의 공기를 순환하는 걸로 쓰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스케일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거기 더 나아가면은 바람을 이용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게 내륙으로 가지 말고 바닷가로 가는 게 낫죠. 왜냐면 바다에는 어차피 땅과 물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다른 물질의 비열차 때문에 육풍과 해풍이 하루에 두 번씩 불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특히 바다에서 오는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적당한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냉난방이나 풍력발전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라인시티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왜 실선으로 만들었느냐는 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이거는 거의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조금 생각해서 실선보다는 점선으로 된 도시를 만들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얘네들이 끊겨 있게끔 이렇게 건물하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이를 바람이 통과할 때는 엄청나게 풍속이 빨라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깊은 바람골로 큰 바람이 통과하면서 거기에 풍력발전기를 달아서 발전을 시킬 수 있었겠죠. 그거를 잘 써먹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레바논의 무역센터가 있는데 두 개의 타워가 있고요. 그 두 개의 타워 사이에다 풍력발전기를 달았어요. 그냥 건물과 건물 사이는 바람이 건물에 부닥쳐서 그 사이 골로 모이게 되거든요. 거기가 빨라집니다. 그게 빨라지면 또 뭐가 좋으냐? 공간의 속도가 빨라지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 발전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이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에어쿨링을 써서 조금 더 에어컨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도 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거에 의해서 디자인이 이 도시 설계가 나왔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게 들렸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500m 깊이의 밑바닥 도시에서 이 나무들이 여기에 이렇게 심겨져 있잖아요. 이게 500m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나무가 자라날 정도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이 500m면은 직사광선이 밑으로 떨어지는 게 하루 중에 30분도 안 될 거라고요. 지금 이 장면은 한 30층짜리 건물로 만들어진 도시라면은 난 맥센스 한다고 봐요. 이 정도로 햇빛이 쫙 들어오고 하는 거. 근데 500m 높이의 도시에서는 이런 건 연출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렌더링을 만들 때에는 라이팅을 다 어느 한순간만 딱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셀카 찍을 때에도 찍고 나서 제일 좋을 때 좋은 각도, 얼짱 각도에서 찍고 조명도 제일 좋은 데서 찍고 막 이래가지고 딱 한 씬은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김중국 씨가 얘기한 명언이 있잖아요. 스틸샷이 아니고 동영상이다.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저 밑에까지 햇빛 쫙 떨어지고 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 12시부터 12시 15분까지만 저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대는 그냥 거의 햇빛 안 들고 이런 우울한 공간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뭐 이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직으로 500m 도시를 만들지만은 걔네들이 양쪽으로 돼 있고 이렇게 막 인터레스팅한 쉐입으로 막 돼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메스의 모양으로. 그래서 보는데 저는 이게 디스토피아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중동에 있는 그런 도시들도 사실상 좁고 높은 골목길로 돼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폭이 몇 미터 안 되지만 좌우에 있는 건물들도 몇 미터 안 돼, 몇 층짜리 안 돼요. 그러니까 걸어갈 때 계속 하늘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연속돼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500m 높이로 서 있는 건물이 200m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이게 좁게 보일 것이며 중간중간에 매스들이 막 크로스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올라다 보면은 하늘이 거의 안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도시의 경우에 위에 상층부의 몇십 층 정도? 거기는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살 거고 그 로그원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그 저층부에 막 스파이들이 움직이고 하는 그 음울한 공간이 있잖아요. 햇빛 안 들고 그런데 근데 그런 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아래층 부분으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계급이 완전히 그 수직으로 딱 나눠지는 그러한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 테라스가 나오는 것들은 롯데타워를 보면 끝에 90층부터 100층 정도 사이의 공간인데 테라스가 막 있고 거기에 나무들이 자라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창문 멀고 저 발코니로 못 나가요. 기압차 때문에 거기 창문 열는 순간 집안에 있는 모든 책들과 이게 다 그냥 확 바람에 한번 다 뒤집어지고 실제로 저렇게 떠다닐 거예요 아마 바람에. 나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발코니 나가는 문이 이중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 우주선 가면 바깥으로 나갈 때 문 열고 나가서 기압 한번 다운시킨 다음에 문 또 나가잖아요. 그러한 완충 장치가 하나 있기 전에는 못 나갈 거예요 아마.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중간에 브릿지로 가 있는 그런 테라스 공간 같은 것들, 저는 그게 전체 500m 높이에서 한 4분의 1도 안 되는 데에서 스탑할 것이다. 그 위는 거의 그냥 일자형 타워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우아하게 머리카락 한 올 안 날리면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런 날은 1년에 하루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사막 같은 경우에는 뜨거우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일 테니까 저기서 우아하게 저렇게 차 마시고 이러고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실질적으로는 에커러블 뷰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모든 데서 보는 뷰가 똑같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그게 평등한 뷰라고 강조를 하지만은 지루한 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1km를 가도 오른쪽에 보는 풍경 똑같고 100km를 가도 오른쪽에 보는 뷰 똑같고 그게 도시를 다치지 잘못하면 지루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스키장을 이렇게 인공으로 만들어서 눈싸움을 할 거면은 차라리 비행기 타고 알프스를 가라. 여기 있지 말고. 좀 그렇게 말해주고 싶죠. 플렉스랑 비슷한 거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스키장 만드는 플렉스는. 근데 사실 그게 그 플렉스를 위해서 그 에너지를 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사실 그건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그게 현대 사회에 맞는 어떤 미래 비전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조심스러운 이유가 딴 게 아니고 또 갑자기 빈살매님이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하면은 또 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스마트 시티, 그 친환경 도시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식량 문제를 또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있는 도시민들이 먹는 식량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문제죠. 에너지의 자급자족 뿐 아니고 식량의 자급자족도 중요한데 제가 그 스마트 시티 저희 사무실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프로젝트에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식량 문제를 연구를 해봤는데 식물은 좀 희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식물과 동물. 그러니까 식물은 상당 부분이 요즘에 개발된 기술 중에 에어로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식물의 뿌리에다가 직접적으로 분무기 형식으로 물과 영양소를 공급하는 기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물의 소비도 엄청 줄일 수 있고요. 공간의 소비도 엄청 줄일 수 있어요. 그 차곡차곡 쌓을 수가 있으니까. 일본이 실내에서 LED 조명 등을 통해서 벼농사도 수경재배로 재배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우리의 곡물과 야채 이런 것들은 웬만한 게 다 스마트팜에서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동물성 식품인 거예요. 돼지나 닭 같은 걸 키워야 되는데 이거가 또 어마어마한 면적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인가에 MVRDB라는 설계사무소에서 연구를 한 게 하나 있는데 피그시티라는 걸 만들어요. MVRDB는 네덜란드에 있는 설계사무소입니다. 네덜란드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홍대 앞에 가서 제일 싼 그 냉동 삼겹살 같은 데 파는 데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덜란드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알게 모르게 돼지고기의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MVRDB의 그 제목 피그시티를 보면은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돼지를 땅에다 깔아서 키우면은 거의 전 국토가 다 필요하다는 정도 수준인 거예요. 문제가 또 뭐냐 하면은 전염병이 한번 생기면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죠. 되게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공간적으로 낭비고 그 돼지들이 그 싸는 그 오물 때문에 지하수도 오염시키고 엄청나게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돼지 아파트예요.
고층 건물 30층짜리를 돼지를 위한 아파트를 지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키웁니다, 돼지들을. 그러면 오물들도 다 수거를 해서 정화시켜서 내보낼 수도 있고, 아파트에 발코니들이 다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돼지들이 바깥에 나가서 깨끗한 공기를 쐬면서 산책도 할 수 있고, 더 좋은 거는 아파트 동이 나눠져 있으니까 한 동에서 전염병이 생기면 그 동만 폐쇄하면 되는 거예요. 또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닷가에다가 그 피그시티를 쫙 그 타워를 만들어 놓으면 된다. 그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돼지고기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친환경적인 농장을 만들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실제로 중국에서 얼마 전에 완공이 된 게 있습니다. 한 10몇 층 정도 되는 높이의 건물로 만들어서 하는데 좀 약간 비인간적이긴 하죠. 어쨌든 이런 음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은 그런 농장들에 대한 해결책들도 이 도시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가장 컨트롤하기 어려운 거가 냄새 문제거든요. 그래서 냄새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이격이 돼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마트 시티를 만들 때 이 식품 같은 것들은 좀 다른 데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되게 원대한 비전, 이런 꿈을 가지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꿈은 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꿈은 꾸는데 이제 그 꿈을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뭐 헐리우드 아트 디렉터 같은 사람들이 이걸 했다고 하는데, 뭐 아트 디렉터가 그런 걸 했으면은 그거를 실질적으로 건축 전문가들이나 이런 걸 고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 말고도 실질적인 엔지니어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디자인이 점점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겠죠. 저는 아무래도 건축가니까 초기 단계에서 계획 상태에서 이것들이 좀 바뀌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손쉽게 될 수 있는데, 그 뒤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게 해놓고 나중에 그거를 기술적으로 풀려고 하면은 에너지 소비가 엄청날 수 있으니 조금 더 해안가 도시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실선보다는 점선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높지 않은 건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참여 당연히 해야죠.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되게 많은 거를 노하우들이 축적될 거라고 봐요. 저도 참여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도시라는데, 거기 뭐 빌딩 몇십 개쯤은 제가 해도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은 이걸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네옴 더 라인 시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향후 제가 연구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도 꼭 공개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되면은 또 여러분들이 저를 씹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